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 건물주 네.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건물주 오랜만이네요. 네, 건강에 네. 대해 물어봐 주세요. 요즘 질문이 별로 안 들어옵니까? 왜 이렇게 오랜만에 하는 거죠? 질문이 많이 쌓여 있는데 우리가 예. 해결을 못하고 있죠. 네, 해결 못해드리는 네. 것도 있고요. 마구마구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DOWJTI41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한 달간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의사 선생님께서 세 번째 처방해 주신 약을 세 번 먹고 불면증에서 벗어났습니다. 가끔 복용하라는 말씀 때문에 조심스러웠거든요. 약에 의존하게 될까 봐요. 그런데 그 후 내일이 5일 동안 잠만 잤습니다. 무슨 겨울잠 자듯이요. 유유. 30대 초반에 불면증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불면증에도 요요가 있나요? 아니면 체력 저하? 아니면 내 몸에 무슨 빨간 신호등? 저는 잠을 많이 자면 머리가 깨질 듯 두통에 시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이 불면증 현재 몇 살이신지는 그쵸. 참 궁금한데 현재 몇 살인지가 좀 궁금해요. 불면증 때문에 병원을 갔고 무슨 약을 받았는데 안 들었고 효과가 없거나 약을 또 바꿨는데 또 별로였고 세 번째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세 번 먹었더니 불면증이 해결이 됐다. 근데 잠을 너무 많이 잔다. 어, 5일 동안 내리 잠을 잘 수는 없죠. 드물죠. 이렇게 네. 자는 거는 이제 수면 통상적인 병원에서 처방하는 수면 유도제 이런 성분을 먹고 이렇게 주무시는 일은 거의 없고요. 어. 추정을 해보건데 세 번을 약을 바꿨으니까 불면증으로 꽤 고생을 하시다가 병원에 가서도 어쩌면 효과가 없어서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대략은 그 세 번의 기간이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됐을 거고 그러면 아마도 한 충분히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는 불면증이 시달리셨을 텐데 이렇게 불면증 시달리시다가 이제 잠이 어떤 이유로 오게 되면 이 수면은 부채거든요. 이게 안 잤다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빛처럼 지고 있다가 갚아야 되는 거여서 아마 그 며칠간은 그동안 잠을 자지 못했던 부채가 갚아지느라고 이렇게 잠을 자게 됐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고요. 아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입면, 그러니까 잠이 드는 데에 생긴 어떤 불면증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일단 잠이 드는 과정이 되고 나니까 그 이후는 계속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사실 요즘은 옛날이면 수면 유도제 성분이 이렇게 막 확실한 것도 한 20년 전만 해도 네. 확실한 게 없었고 이래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처음 쓰는 수면제가 상당히 효율적이어서 잘 듣는데 약간 뭔가 그런 면에서는 그 보통 통상적인 불면증 환자분들하고 뭔가 좀 다른 면이 있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그게 다르다는 거지 뭔가 더 큰 이상이나 뭐 이런 게 숨어 있을 거다 이런 뜻은 아니니까 너무 그런 거에 개념하실 건 없을 것 같고 네. 일단 30대 초반 때 불면증이 한 번 걸린 적이 있었는데요 라고 하신 걸로 봐서 좀 거꾸로 그때도 이렇게 좀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이 불면증이 계속 만성적으로 장기화됐다기보다는 어. 어느 시점에 그렇게 잠시 그렇게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불면증에도 요요가 있나요? 요요 뭐 안 잠이 안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잠이 오는 이게 요요일까요? 그러니까 보통 요요는 살을 빼고 나서 나중에 다시 찌는 거를 말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네. 말씀하시는 혹시 이런 것 것일 수도 있죠. 약을 끊으면 다시 불면증이 오나요? 이런 질문일 가능성도 있는데 네, 어쨌건 모르겠네요. 네. 그 잠은 안 자면은 빛으로 쌓이기 때문에 그 부채를 감당하고 더 많이 자게 되는 경우는 있고요. 수면제를 복용했다가 끊으면 일부 약들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우리가 리바운드라고 하죠. 반동. 그래가지고 더 막 잠이 안 오고 막 이러는 경우가 생기긴 하는데 그거는 웬만큼 약을 마음대로 드시거나 잘못 드시지 않고서는 뭐 생기지 않거나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뭐 체력 저하나 몸의 다른 건강 이상설을 생각하기엔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여기 마지막에 잠을 많이 자면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있을 때가 있다. 근데 저도 잠을 되게 많이 잤을 때 한번 머리가 무거운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거는 술을 많이 먹고 되게 오래 잤기 때문에 혹시 아닐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 방송 분위기는 이래야 돼. 방송 너무 경건했어. 아니
그거 아니고 정말 이렇게 술 안 먹었는데 너무 많이 잔 적이 있어요? JYP한테 깨진 다음. 근데 진짜 잠을 너무 오래 자면 머리 아픈 거 저도 경험한 맞아.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왜 그런지 정확한 기전은 밝힐 수 없는데요. 그런 거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잠을 많이 자면 기분이 되게 상쾌한 걸 많이 느끼는데 그쵸, 그 선을 넘어서면은 우울해지거든요. 기분이 오히려 다운이 되고 아.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적인 변화, 그런 감정적인 변화를 신체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뭐 예, 그런 생각은 드는데 진짜 정확한 기전은 과도하게 잘... 잠을 자서 생기는 두통일 수 있군요. 지금 저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은 셋이서 방송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한양대 구리병원 응급의학과의 강보순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두통이 없다 생겨서 생겼는데 그게 심하다. 그러면은 집에서 진통제만 먹고 버티는 것보다는 병원 가는 게 안전하죠. 정말 하나만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두통이 정말 심하면 다 병원에 가죠. 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거예요. 혹시 그런 두통이 약간 참을만하고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티는 기간이 뭐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도 두통이 나아지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뇌 쪽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응급실 혹은 신경과를 가봐라. 이런 의미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더 얘기하면 제가 불리할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그냥 스톱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 네. 잠이 부채다. 이게 오랫동안 며칠 못 자면 그 다음에 이제 보충해서 길게 자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축은 안 된다고들 합니다. 그렇죠. 아~ 미리 미리 많이 잔다고 해서 며칠 잠 안 자고 버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건 또 왜 그럴까? 저축도 되면 참 좋은데. 푹 자서 이렇게 모아뒀다가 잠 안 자고 계속 일하고. 필요할 때 되게 오래 일하고 쉴 때는 쭉 쉬고. 아 아니야 안 좋을 것 같아요. 회사 지방명이 될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라니 라비 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이사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막 3살이 되었는데 아이에겐 유튜브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엄마인 저는 오히려 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다가 정말 너무너무 놀란 일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시부모님은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계신데요. 식당 바닥은 아무래도 미끄럽기도 하고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계시다가 바닥에 떨어뜨리셨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넘겨주시다가 떨어뜨리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크게 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고 시부모님은 당황하시고 아이 이마엔 혹이 엄청 크게 나고 유유 부랴부랴 응급실에 갔는데 손이 달달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도 크게 해주실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하셔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찜질을 계속하면서 혹시 아이가 처지는 모습을 보이면 재빨리 응급실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아이 혹은 줄어들었고 큰 이상은 없습니다. 사실 시부모님한테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렇게 크게 혹이 났는데 응급실에선 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지 속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부모 마음이란 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이를 떨어뜨린 경우에 응급실에 안 가도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할 얘기 많을 것 같은데요. 상상했더니 이거. 너무 아찔하긴 하네요. 자 높이가 중요하고요. 근데 응급실 의사들이 해줄 게 없다고 그런 거 봐서는 아마 앉은 상태에서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아 높이가 낮았다 높을 것 같고요. 만약 서 있는 상태에서 떨어뜨렸다 그러면 뭐 당연히 그 컴퓨터 촬영을 해보자고 하겠죠. 뇌 컴퓨터 촬영을 해서 그 출혈이 있는지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해야죠. 근데 아마 낮은 높이에서 낮은 높이에서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소리는 좀 클 수 있거든요. 네. 쿵 소리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물론 낮은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어쩔 때는 머리에 손상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앉은 상태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그 머리 부딪혔다고 뇌 손상 받을 확률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냥 지켜보자고 한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아이가 막 3살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해 바뀌어서 만약에 우리 나이로 세 살이면은 실제로는 뭐 한 15개월일 수도 있고 24개월일 수도 있고 6개월이냐가 36개월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아이가 되게 조그만 아이하고 좀 큰 아이 됐다 큰 아이가 똑같이 이렇게 같은 높이에서 가령 1m에서 꿍 떨어졌다고 했을 때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다르죠. 아무래도 어린 애들은 머리가 더 크고 머리 무게가 더 크니까 손상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아이를 떨어뜨렸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이마에 막 혹이 막 크게 나고 이러면 겁이 나니까 응급실에 가게 되는데 혹시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응급실에 가도 되는 경우 안 가도 되는 경우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사실은 딱 일률적으로 나눠가지고 뭐 요 경우는 집에서 사실... 보고 요거는 그냥 병원에 오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오는 게 안전은 하죠. 애가 정신을 잃었다 잠시라도 뭐 나중에 깨어날 수 있지만 기절한 것 같다. 그러면 가야 됩니까? 꼭 가야 되는 겁니까? 꼭 와야 될 대표적인 기준이 그런 겁니다. 예. 애가 상태가 이상하거나 의식이 이상하거나 이럴 때는 토하거나 꼭 와야죠. 토하거나. 저건 어때요? 혹이 나면 오히려 안전하다. 안쪽에 출혈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혹이 나면 안전하다. 혹이 없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혹의 크기가 그 내부 손상을 시사하는 뭐 확률 이런 거는 좀 낮고요. 다만 상관관계는 적다. 예, 혹 네. 자체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개는 그거는 머리뼈 바깥에 뇌 바깥쪽에 피부가 붓거나 안에 그 피멍이 좀 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부분 저절로 시간 지나면서 가라앉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응급실에서 이제 사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여기서 뭐라 그러더라도 아이가 그렇게 세 살 바기 아이가 떨어져서 머리에 혹이 나면 이걸 집에서 이렇게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있을 것 같아요. 응급실에 가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갈 때까지 혹시 이렇게 해야 하는 조치 같은 게 있을까요? 여기 보면 냉찜질 같은 거를 집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가는 동안 냉찜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약을 바르는 건 의미가 없을까요? 혹에 크게 변화를 주는 어떤 조치 같은 거는 사실은 없어요. 아, 그럼 그냥 시간이 지나면 혹은 알아서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 피멍이 피가 많이 고여가지고 잘 안 빠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이제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빈도는 좀 적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그게 생명이나 뭐 뇌에 이상을 줄 만큼 위험한 경우도 드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혹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두피가 찢어져가지고 그게 두피가 찢어져서 그리 피가 나는 거거든요. 병원을 가는 게 어찌됐든 안전하겠네요. 자, 지금 근데 이제 집으로 보내면서 아이가 혹시 처지면 다시 응급실에 오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뇌 속에 피멍이 고이면 이제 뇌를 누르니까 의식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지, 팔다리 마비 같은 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른이면은 되게 한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인식을 하니까 이상하다.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애들은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봤을 때 처지는 동작만 보이더라도 뭐 그런 걸 의심하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운이 없어 보인다거나. 자, 그러면 얼마 동안 지켜봐야 됩니까? 얼마 정도 시간이 흐르면 얘는 아무 일 없는 거라고 안심해도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보통은 응급실에 한번 오신 다음에 저희가 다음 날이나 다음 날 아침이나 오후에 그 외래로 다시 한번 나오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확인하고 괜찮으면은 그 다음엔 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 뭐 넉넉 잡고 24시간 정도 지났는데 아무 일 없으면은 적어도 꿍 한 거는 큰 문제 없는 걸로 생각해도 되는 거군요. 예. 하지만 그 지연성 출혈 같은 게 나중에 생기는 경우도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며칠 지나서 그래도 며칠 정도는 지켜봐야 돼. 뭐 일주일 정도는 지켜보는 게 좋겠네요. 관심을 갖고. 요즘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그 등산들 많이 하고 자전거를 많이 타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다가 그 경쟁적으로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특히 성인들이 많은데 넘어져서 머리 다쳐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죠. 생각보다 등산하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분들도 많고 제가 레지던트 할 때보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등산도 안 하고 자전거도 안 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머리가 아프니까 약국을 갔어요. 네. 약국을 가가지고 약국 약사님이 이거 뇌졸중 좀 의심이 되니까 두통 때문에 그 두통이니까 그 다치고 나서 바로 갔던 게 아니고 며칠 지나서 계속 두통이 있으니까 이제 약국을 갔더니 아스피린 뇌졸중 예방약이라고 줬거든요. 그런데 한 이틀인가 3일 있다가 마비가 이제 다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왔죠. 그래서 보니까 최초 자전거 사고 때 나 그 머리 부딪힌 것 때문에 천천히 출혈해서 그게 커져서 이제 그 뇌졸중처럼 한쪽 마비 증상이 나타났더라고요. 거기 아스피린을 드신 거예요? 예. 근데 여하튼 여하튼 포인트는 아스피린 하나를 먹는다고 출혈이 막 확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여하튼 포인트는 아는 게 너무 많아. 그 부딪혔을 때 뇌를 스포츠로 손상 같이 뇌를 머리를 부딪혔을 때 지연성 출혈 때문에 며칠 지나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성인이 주로 해당되긴 한데. 그러니까 등산이나 자전거는 하지 마. 빈도가 확실히 늘었어요. 아니 그건 농담이고 등산 때는 뭐 헬멧을 쓰고 등산할 수는 없지만 자전거 탈 때는 헬멧을 꼭 써야 되는 거죠. 진짜 드릴 말씀은 그거죠. 네.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건 농담이고. 보호 장비를 정말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자전거 헬멧 쓰고 타다가 넘어지면은 확실히 머리를 손상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죠. 빈도가 낮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손상 확률을 줄여준다.